현대건설이 국내 최초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전라북도 부안의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착공식을 갖고 건설 단계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내에 들어서는 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수전해수소 생산 설비로 준공 이후 2.5MW 용량의 전기로 하루 1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 파리 K테크 캠프를 개설했습니다. 코트라는 파리에 이어 10월에 싱가포르, 11월에 핀란드 헬싱키, 내년에 일본 도쿄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에 K테크 캠프를 개소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주요 지역에 30개 이상의 캠프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LG 이노텍은 30일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사양 카메라 모듈의 주요 검사 항목에서 불량률을 최대 90% 감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공정 불량을 사전 예측하는 AI 개발에 착수한 LG 이노텍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AI 공정 레시피를 주력 제품인 고사양 카메라 모듈 공정에 적용한 결과 불량 검출률이 높았던 주요 검사 항목에서 불량률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 재단이 켄싱턴 호텔 여의도에서 2024 자립준비 청년 지원기관 성과 공유 및 간담회를 지난 29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랜드 재단 정영일 대표는 당면 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재단은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돕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돕고 차별화되고 전문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톡톡이었습니다.